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보면 몸을 아치로 해서 이렇게 밀고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유심히 봤어요. 자, 바디빌딩과 파워리프팅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1회, 1RM을 성공시키기 위한 자세와 머슬의 하이퍼트로피, 그러니까 근육의 이상비대, 하이퍼트로피라는 건 이상비대라고 그러죠? 아니, 바디빌딩의 주된 목적이 뭐야? 근육 섬유의 증가죠? 머슬 스트렝스를 늘리기 위한 운동이에요. 근육 세포, 근육 머슬 파이버를 크게 만들고자 하는 거야. 크게 만들고자 하는 거지. 그 크게 만들고자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내가 웨이트 저항을 줄때 가장 이상적인 근육 발달에 최적화된 반복수는 몇 개예요? 8에서 12회. 이건 NSCA 보고죠? ACSM인가? 어쨌든 그 미국 체력학회 또는 ACSM, America College Sports and Medicine. 여기서 다 연구를 해가지고 피 검사자를 통해서 유의적 차이를 발견해서 8에서 12회가 가장 좋다라고 이미 보고가 돼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차를 고려해서 어떠한 그 무게를 선정해 줄때그 기준이 될수 있잖아요. 당신은 5개 해야 돼요. 당신은 6개. 그건 아니에요. 당신이 8개에서 12개를 반복할 수 있는 무게. 그건 우리가 지도자로서 충분히 설정해 줄수 있는 거잖아요. 몇 킬로 하세요. 이게 아니죠, 이제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8에서 12회라는 거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거보다는 자, 한번. 모자를 이렇게 뒤로 하셔가지고. 한번만, 다시 한번. 네, 그대로 하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게, 뭐 지금 이 자세, 나쁜 자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그 내리는 위치를 이 턱이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기준했을 때 한번 발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발을 잡아서 들어 올리고 미세요. 밀었죠? 밀어 올리세요. 밀어 올리세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내렸을 때 스탑. 관절의 각도가 90도가 됐죠? 네? 이 팔꿈치의 위치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부상의 위험도 커지고 자꾸 가슴 근육이 참여하려고 그래요. 전면의 삼각근이나 측면 삼각근이 참여해야지 이게 자꾸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지. 그다음에 그대로 밀어주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손목인데 이 손목이 꺾이는 것보다는 손목을 펴줘야 돼요. 이렇게 펴서 덮이고 그다음에 약간 시선은 위를 보세요. 위서를 보고 여기서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대로 자기 턱 쪽으로 턱까지만 내려주고 그다음에 그대로 밀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크가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슴의 전만 오케이 내려주고 그대로 시선 앞에 보고 그대로 반복. 자 하나 둘셋 내리세요.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시선 계속 발을 보세요. 발을 오케이. 20kg도 힘들죠? 원래 20kg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잡았으면 그대로 하나 여기까지만 해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알겠죠? 자, 저도 이제 과거에 이 발을 이용한 프레스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즉, 어깨에 어떤 양을 얻고자. 그래서 이제 많은 양의 바벨 프레스나 특히 이제 비하인드 넥 프레스 같은 거. 비하인드 넥 프레스는 좋은 어깨 운동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바죠? 예? 근데 이제 이 어깨 관절을
몸 뒤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전면 삼각근에는 매우 어떤 그 자극 효과가 큰데 어깨 관절에는 매우 안 좋은. 그러니까 그다음 발을 이용하는 어떤 그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개인차적 그 왼쪽에 관절의 가동 범위, 오른쪽 관절의 가동 범위가 달라요. 사람은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죠. 맞지? 네. 근데 이 반은 그 개인의 어떤 왼쪽과 오른쪽의 관절 가동 범위를 완전히 무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선생님 어깨가 아픕니다. 자, 그럼 하나 질문. 내가 숄더 프레스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막 시간이 지났어요. 어깨도 좀 좋아졌어요. 힘도 세졌어요. 근데 어깨가 슬슬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왼쪽 어깨가 아파요. 그럼 그 왼쪽 어깨가 약한 거야, 강한 거야? 질문. 내가 질문한 거야? 약하다 생각하는 사람.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 약하다 생각하는 손들은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보상이라는 걸 봐야 돼요. 보상. 즉 왼쪽이 약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그 프레스를 모두 보상했기 때문에 그쪽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오는 쪽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네. 알겠죠? 네. 그러면 내가 이걸 보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쪽을 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했던 게 바로 덤벨 프레스예요. 이 얘기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숄더 프레스 그 유튜브 그걸 확인해 보면 지금 하는 얘기를 좀 짧게 이렇게 우리 여기 홍상민님하고 같이 뭐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숄더 프레스에 대한 어떤 그 관절 가동 범위에 상이한 그 관절 가동 범위 부분에 관련된 어떤 그 부상으로 인해서 그 부상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게 결국은 덤벨 프레스였는데 덤벨 프레스도 결국은 프리 웨이트죠. 근데 이제 바벨에 비해서 왼쪽 오른쪽의 관절 가동 범위에 대한 어떤 이용률이 높아져서 관절에는 좀 안정성은 가져올 수 있으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바벨보다 무거운 중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바벨과 덤벨 똑같이 투조인트, 즉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이용하는 투조인트 양증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즘 막 추천할 만한 어떤 그런 종목은 좀 고전적 개념에서는 많이 추천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절에서는 사실 머신이 좀 더 용이하다. 왜? 그건 특히 어깨 관절에서만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부위도 이제 그 제가 머신을 많이 추천하는데 그건 하나의 지금 현재 트렌드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걸 뭐 프리웨이트가 좋고 뭐 머신은 뭐 그 개인 또는 초보자 뭐 이러한 개념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전 세계적인 어떠한 그 운동 방법의 트렌드가 머신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플레이트 로드로. 왜냐면 플레이트 로드라는 거는 프리웨이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머신의 안정성을 갖고 있잖아요. 두 가지 다. 그래서 프리웨이트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플레이트 로드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 숄더 프레스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숄더 프레스에 대한 그 머신을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바벨 숄더 프레스에서의 질문. 팔꿈치를 앞으로 좀 그건 좀 안 좋은 거죠. 옛날식 방법이죠. 이렇게 해주는 거.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오면 자연히 이쪽에 상완골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당겨오겠죠.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삼각근 자체의 근육 섬유의 길이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익스텐드 돼서 이제 그 자극의 강도는 올라갈 수 있으나 대신 견관절에 전달되는 어떤 스트레스는 굉장히 높잖아요. 자, 어깨 관절이다라고 이렇게 딱 보면 어깨 관절은 우리 등 쪽에 있는 뼈인 그 견갑골 있죠. 견갑골에 이렇게 생긴 부분, 끝에 보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레노이드 캐비티.
관절강 그러잖아요. 그 관, 전문 용어인데, 그 관절강에 어떻게 되죠? 상완골이 요렇게 껴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삼각근만 있나? 요 관절강 바로 위쪽에 뭐 있어요? 바이셉이에요. 바이셉에 장두가 있다고. 여기는 트라이셉에 장두가 있고, 거기에 바로 측면 아크로미온에 뭐? 삼각, 측면 삼각근. 또 전면에? 후면에? 견갑 극쪽에 또 붙어 있고, 또 뭐가 또, 이 상완골에 또 뭐가 붙어? 가슴 붙어요. 광배근 붙어요. 그죠? 그러면 이 어깨 관절 하나에 어깨 근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두두 붙어 있고, 삼두두 붙어 있고, 가슴도 붙어 있고, 광배근까지 붙는다고. 근데 그렇게 많은 근육이 거기 붙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깨 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어깨만 작용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밀을 때, 이 광배근이 쭉쭉 안 늘어나주면, 이쪽은 올라가는데 이쪽이 안 올라가는 거지.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올 때 이게 어깨 이상이 있나 보다. 대부분 어깨 통증이 발생되면은, 아, 그쪽이 강하다라는 거 이제 배워서 아는데, 그럼 그 어깨 통증이 왜 발생하는데, 그럼 그 어깨 통증, 그 어깨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관절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어깨 관절의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견갑골의 어떤 좌우의 불균형이라든지, 또는 스파인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게 손목이 잘못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아이, 그 뭐, 재활 쪽에 가서 이제 설명해야 되는 보니까, 오늘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니까, 일단 바벨 숄더 프레스 할 때, 우선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손목을 핀다. 그 다음에 직각 상태로 내린다. 그 다음에 내렸을 때 이 팔꿈치의 각도가 거의 90도에서 조금 더 됐을 때 그 위치가 거의 턱이에요. 그 다음에 그대로 머리 위로 밀어주고 여기서 절정 수축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이것도 수축이고 이것도 수축이라고 그랬죠.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약간 아크. 근데 이제 여기에 힘을 좀 줘야 돼요. 왜냐면 이쪽에 우리가 이제 몸을 아치로 만들 때 제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쪽에 힘이 다 전달되면 여긴 어떻게 되죠? 약해지죠. 이거하고 이게 50대 50으로 돼야 딱 맞는 건데 무게가 앞쪽에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이해하죠? 네.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를 앞에서 들면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 네. 뒤에다 등 쪽에다가 무게를 매면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죠. 그 역학적인 원리거든. 근데 여기다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올 때 가슴을 드는 거예요.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가슴을 들어주란 말이야. 그래서 코를 당겨주라고. 알겠죠? 네, 그거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 이 등받이의 이 기울기를 가장 뒤쪽, 그러니까 이렇게 바짝 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눕히지 않고. 왜냐면 이게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디? 여기가 참여하겠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비하인드 넥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어보세요. 자, 그대로 내려주고, 하나, 둘, 밀고, 하나, 둘. 좀 할만해요? 네. 너무 가볍죠? 네, 그렇죠. 네, 내리세요. 이제 두 장 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아, 20kg 껴. 자, 그냥 단순하게 오늘 숄더 프레스는 이미 숄더에 자극을 주기 위한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동원시킬 수 있는 투조인트 양증가 운동 방법의 가장 전형적 머신 훈련법이에요. 만약에 그냥 뭐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이 설명을 드린다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이 기구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으냐 이걸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에 이미 쓰는 거 알지. 이게 위로 밀면 올라가고 내리면 저항 오는데. 그죠?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러고 이거 배우기에는 99만 원이 너무 아까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세트법을 배워야 돼요. 즉 어떤 거? 휴식 정지. Rest and pause. Rest and pause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Rest and pause가 뭐냐? 그러니까 휴식 정지인데? 뭐가 휴식이고 정지야? 그러면. 글쎄요. 그래요. 휴식 정지가 몸으로 느끼게 해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다치지는 않아. 자, 밀어주죠? 자, 그대로. 자, 그대로 하나, 둘, 밀으세요. 둘.
근데 이제 위에서 자꾸 멈추잖아. 그러니까 이걸 바로 밀어. 바로 밀고 그대로 내려. 바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잠깐, 다시. 내려요, 내려. 지금 이제 이 몸에 이 습관화된 어떤 이 프레스의 어떤 경향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주관절 펴고 기다린단 말이야. 자, 근육 섬유, 근육 섬유, 머슬 파이버라고 그러죠? 파이버지? 이거 파이버 맞잖아, 파이버. 파이버를 이렇게 하면 손상이 갈까요? 어떻게 해야 돼? 잡아 늘려야죠. 그러면 파이버를 이러고 있으면 어깨 파이버를 이러고서 기다리고 있으면 삼두만 지치는 거예요. 어깨는 뭐 하고 있어? 쉬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못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밀자마자 바로 내려와야지. 이해하죠? 그래야 저항, 신장성 수축, 에센트릭이 될 수 있죠. 오케이? 이해했으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이거 테스트하는 거야. 자, 밀고 하나, 둘. 근데 이게 통제가 들어가면 그렇죠. 스탑. 여기서 약간 멈췄다가 밀고 땅. 스탑. 밀고. 이게 김준원식 방법이에요. 더 내려. 그렇지. 스탑. 이제 점점 힘이 빠지죠. 아직 힘이 남았어. 더 내려, 더 내려. 그렇지. 거기까지 그거 그거 지금 했던 거. 그렇죠. 이제 하나만 더 미세요. 쭉! 쭉 밀어놓고 이때 이제 레스트 앤 퍼스를 쓰는 거야. 이게 레스트 앤 퍼스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호흡을 해주고 세 개 더. 다시 한번 하나, 둘, 밀고! 이거 못 미네. 네. 그때는 이제 자 보세요. 지금 못했죠? 그러면 과감하게 무게를 줄여요. 황철순 선수가 영상에 보면 막 오만 인상을 쓰고 운동을 하죠. 아무것도 안 끼고. 예? 네. 맛이 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상황에. 해봐. 나중에 이제 이거 다 빼고 해야 돼. 자, 드랍을 썼어요. 대신, 빵, 둘, 셋, 빵, 더 높이, 더 높이 밀어야지. 그렇지. 땅, 따, 당, 땅, 따, 당, 땅, 따당. 너무 많이 빼줬나 무게를. 오케이. 그 다음에 멈 위로 드세요. 멈춰서 레스트 앤 퍼스 이렇게 쉬었다가 뭐 세 개 더. 하나 둘 딴 하나 둘 딴 하나 둘 왔어. 멈추고 네. 몰래 저기도 좀 잡아줘. 네. 그쪽은 이제 괜찮죠. 네. 여기서 이제 레스트 앤 퍼스 다시 한번 세 개. 자, 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밀고! 다시 한번 잡아주고 레스트 앤 퍼스 확실히 배우는 거죠? 네. 네, 휴식 정지 이게 뭐라고? 이거 지금 하는 게 뭐냐고 이게 이 세트법이 정지하고 뭐? 휴식 정지 레스트 앤 퍼스 영어로는 레스트 앤 퍼스 한국말로는 휴식 정지 자, 시작 세 개 더 내려야지. 그렇지. 이 가동 이 내리면 못 내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도와주는 걸 폴스랩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리시고 수고하셨어요. 어찌 보면 지금 제일 힘든 걸 하신 건지도 몰라. 레스트 앤 폴스 썼지. 거기다 드랍 하면서 폴스랩을 원래 폴스랩이 여기 들어가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할 때는 이 뒤에 가서 이 추를 이렇게 눌러준단 말이야. 기가 막혀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게 왜 이 공간에 있겠습니까? 저기하고 떨어진 이곳에다 여기서 곡소리 나요. 그리고 노페인 노게인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운동을 잘해갖고 느껴지는 노페인 노게인인 거지 부상을 당해갖고 아픈 거 있죠. 그 부상을 감소하는 어떤 그런 운동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 프레스에서 질문. 요즘에 그 운동 이제 효과적인 면에서 좀 이런 운동을 할 때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난주에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회복기를 거치고 이번 주에 이제 조금 회복이 돼서 중량을 올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중량을 올렸어요.
근데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제 동일한 운동을 한 5세트씩 해가지고 뭐 30kg, 30kg, 20kg, 20kg, 10kg 이렇게 5세트를 했는데 이번 주에 중량을 최고 중량을 30에서 40kg 올렸다 그러면 하다 보면 지금 레스트 앤 펄스 개념으로 하다 보면 이제 지쳐가지고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음 해보는 중량일 거니까. 경우에 그러면 이걸 완전히 다 5세트를 마무리하고 끝내는 게 좋은지 그게 적응이 될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레스트 앤 펄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왜 오늘 소개를 시켜줬냐면 이거를 몇 세트 쓰면 안 돼요. 몇 세트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어떤 방법은 마지막 세트에 쓰는 거죠. 드롭 세트도 그렇고 뭐 말씀하신 어떤 내가 정해진 어떤 뭐 30kg, 40kg, 50kg의 어떤 정해진 중량이 있단 말이에요. 정해진 중량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 그 정해진 루틴 안에서 정해진 루틴을 내가 소화시키면 내가 운동을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같이 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한 번 하고서 다음 세트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걸 왜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루틴을 진행해 보는데 이게 루틴을 진행하는데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이 같은 루틴을 뭐 한 4주나 5주나 6주 정도 진행했는데 나는 성장을 하고 싶은데 별로 이게 요즘은 느낌도 별로 없고 컨디션도 좀 그런 것 같고 뭔가 이게 좀 새로운 게 좀 하고 싶어. 그럴 때 그 샤크라고 하는 거예요. 샤크. 그러니까 충격. 충격 요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충격 요법을 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런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레스트 앤 펄스를 소개하고 있지만 제 루틴 안에는 레스트 앤 펄스는 또 안 하고 있잖아. 사실 그냥 컴파운드만 진행하고 있죠. 이해하시죠? 근데 아주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어요. 아주 컨디션이 좋은 날. 왜 이렇게 30일 운동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보면은 같은 어깨인데 아쇼 저번 했던 어깨 운동보다 오늘이 잘 되네. 그랬을 때 마지막 세트 정도에 레스트 앤 펄스를 한 좀 써가지고 두 번 정도 세 번 밀고 또 쉬었다가 빵 이 던지는 재미도 있어요. 또 이게 빵 하고 떨어뜨릴 때 그 쾌감 같은 거 부셔줘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한 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번 운동을 할 때는 분명히 그 똑같은 느낌이 안 와요. 그보다 훨씬 떨어지는 느낌이 온다고. 그러면 떨어진 대로 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항상 컨디션이라는 게 이렇게 굴곡을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그건 천재야. 그런 천재는 없어. 피지컬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떤 그런 거의 피지컬적인 어떤 그런 문제니까 뭐 영양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 베스트 컨디션이 항상 유지될 수 있게.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베스트 컨디션, 운동할 때 내가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배고플 때 운동하는 게 좋을까? 뭘 먹고 운동하는 게 좋을까? 배고플 때. 그럼 이 배고픈 의미가 운동하기 1시간 전? 2시간 전? 3시간 전? 4시간 전? 완전 배고플 때가 좋아요. 아침 12시에 먹었으면 오후 4시나 5시에 해도 돼. 절대로 혈당 안 떨어져요. 뭔 말인지 알죠? 왜?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은 뭐죠? 동화. 내가 음식이 근데 내가 운동을 하는 건 이건 갖고 있는 걸 쓰는 거잖아. 이건 이화야. 카타보릭이라고. 그러니까 아나보릭과 카타보릭의 개념을 정확히 이야기해드리면 아나보릭, 동화, 카타보릭, 이화. 즉 운동이라는 건 이화 과정이에요. 즉 내 몸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을 글루코스로 바꿔서 ATP를 만들어가지고 근수축에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쓰는 거기 때문에 이화죠. 근데 그 이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30분 전에 뭘 먹었어. 또는 1시간 전에 뭘 먹었어. 그럼 우리 몸은? 그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가지고 근육 속이나 뭐 다른 어디다 저장시키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화를 하고 있다고. 근데 운동을 해? 그럼 베네핏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굶어. 막 배가 고파. 그럴 때 시작. 그때 뭘? 부스터 한 잔 먹고 그냥 밀어보세요. 그러면 몸 자체가 이게 교감계가 이 사람 지금 운동한대. 이화의 상태로 빨리 이 사람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감신경계가 확 미쳐가지고 그냥 이화에 관련된 호르몬을 쫙 밀어줘요.
심장도 팍팍팍 뛰고 뭔말인지 알겠어? 막 흥분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 하란 말이야. 배고플 때. 아, 저는 배고프면 운동 그건 너의 습관이야. 잘못된 습관 아시겠죠? 아, 저는 배가 고프 그러다 토해. 한번 여기 데려와가지고 토하게끔 만들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빈속으로 오지. 뭔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거 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팁으로 또 다른 질문 프레스에서 질문. 뉴트럴 그립, 비하인드 넥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잡아갖고 이렇게 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이거는 어깨 관절 상해의 그 가능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세를 취하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려서 어느 정도 이게 자기 엄지손가락이 자기 귀 있는 정도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유, 뭐, 숄더 패킹,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어깨가 중요하지. 안 그래? 야, 이거 하다 어깨가 빠지나? 안 빠지죠. 너 숄더 패킹 안 해도 되잖아, 그럼.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예. 네. 이거, 어깨 빠졌네? 뭐,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예. 자,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레터럴. 지우지 말고 지우지 말고
하나 둘. 업.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하나 Yeah.